안녕하세요. 코스모스학계 낙원사업부 차영준 차장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산타페 TSF40C에 이어서 TSF48C 좀 더 고급 모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스펙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48C는 TSF40C와 다르게 상판이 스프러스 솔리드로 되어 있습니다. 40C는 시더였는데 48C는 스프러스라서 재질 특성상 소리가 좀 더 명료하고 소리가 좀 더 멀리까지 뚜렷하게 나는 특성이 있습니다. 그리고 직후판 옆판하고 후판은 로즈우드로 되어 있는데 후판은 솔리드예요. 솔리드 로즈우드로 되어 있어서 앞뒤판 솔리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. 보통 타카미네를 보시는 분들이 그 올 솔리드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타카미네에서 설명하기로는 올 솔리드를 잘 안 만드는 이유가 프리앰프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잘라내면 그 내구성 면에서 솔리드보다 그 라미네이트로 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내구성이 강해서 직판은 솔리드를 잘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. 하지만 간간이 직판도 솔리드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. 아주 고가의 모델의 경우에는 올 솔리드가 될 경우에 옆판에 프리앰프 내장을 하지 않고 밴드핀 쪽에서 앰프로 소리를 뽑아낼 수 있는 장치만 되어 있습니다. 그게 다 이제 내구성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거고요. 넥은 마호가니로 되어 있고 지판은 40C와 다르게 에보니로 되어 있습니다. 에보니 지판에 되어 있어서 좀 더 고급스러운 그런 디자인이고요. 아까 40C에서 설명드렸던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그 셋들이 있고 이 프리앰프 부분은 그 TSF40C랑 똑같은 CTP3 프리앰프고요. 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고 싶은 분들은 여기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그 설명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. 40C는 인레이가 12플랫에 하나만 있는데 48C는 인레이가 많이 있죠. 3플랫, 5플랫, 7플랫 뭐 계속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산타페 특유의 그 문양이 들어가 있고요. 자개로 들어가 있습니다. 로제트도 굉장히 예쁘게 들어가 있고 자 여기까지 TSF48C 사양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. 이제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TSF48C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셨고요. 명료한 상판과 아주 풍부한 사운드의 후판 그 두 가지 재질이 합쳐져서 또 아주 조화로운 사운드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또 LTD, 리미티드 에디션 가장 최근에 나온 2020년 모델과 2021년 모델 그 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